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사이 서울에서 2만여 곳의 상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음식점만 만여 곳, 사람이 좀 다녀야 장사가 되는 업종들이라 이 코로나 시대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겠죠. 오늘도 셔터 문을 내리는 가게들은 늘고 있습니다. 9월 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8월 중순부터 세 자릿수를 보였던 서울의 1일 확진자는 두 자릿수로 줄었지만 65세 이상 확진 비율은 늘고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코로나19 발생률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광진구, 성동구 순으로 나타났고 성북구가 가장 높게 조사됐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중 한 곳으로 중구 신당 5동이 선정됐습니다. 4년간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환경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뉴타운 지정과 해제, 그리고 도시재생과 공공재개발 과정을 겪고 있는 장외 뉴타운의 15년간의 발자취를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짚어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여전히 높아서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100명대 이하로 떨어질 것도 같은데 여전히 100명대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8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6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총 21,432명입니다. 사망자는 전일 대비 3명이 더 늘어난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1명으로 집계됩니다. 신규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6일 연속으로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감염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신규 확진자의 감소세가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2.5단계 수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신규 확진자도 67명으로 집계됐는데 수도권 지역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진 날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이와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확진 사례는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전일 2명이 숨진 데 이어 하루 사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늘고 있다는 점도 방역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3,631명 중에서 807명은 아직도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그 경로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20%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감염됐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한 것을 고려하면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건 방역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방역 대책과 함께 생활 속에서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초부터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8월 둘째 주 서울시 확진자는 하루 평균 44.5명. 하지만 광복절이 지난 후 확진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8월 셋째 주는 하루 평균 129명, 8월 넷째 주는 하루 12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하루 평균 77명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8월 넷째 주 22.8%에서 지난주 28.4%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 60대 이상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급증한 확진자와 더불어 사망자 수도 최근 대폭 늘었는데 지난 주말 기저질환을 가진 70대와 80대 확진자가 격리 중 사망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확진자 최초 발생 후 8월 11일까지 7개월여 동안 서울시 사망자는 17명이었는데 8월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사망자가 11명으로 서울 전체 코로나19 사망자의 40%에 달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확진자가 줄면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수도 지난주 20% 아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이라며 연장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코로나19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이 가장 적은 서울시 자치구는 광진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42.5명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광진구는 28.32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광진구에 이어 서대문구가 30.7명을 기록하고 있고 성동구가 31.27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성북구는 65.19명으로 가장 높았고 관악구 53.83명, 노원구 46.7명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감염 경로별 발생 현황을 보면 종교시설 감염이 25%로 가장 많았고 소규모 모임을 통한 지역 집단 감염이 16.4%를 차지했습니다. 맨날 되겠지 되겠지 하고 그냥 믿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왜 좀 진작에 좀 그랬지. 얼마나 열악한 곳이었는데 왜 이제서 이러면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죠.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정책들 때문에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송세월한 곳이 있습니다. 집중시대 와디슈, 오늘은 정책의 변화 속 유더기가 된 성북구 장희동의 속사정을 살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장희동엔 커다란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명박 정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 뉴타운 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3기 뉴타운으로 지정된 장희동은 15개 구역으로 나눠 전면 개발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출발했지만 서울의 정권이 바뀐 후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재개발 40년의 역사와 서울을 투기 광풍과 공사장으로 온통 뒤덮었던 뉴타운 10년의 역사를 뒤로 하는 그런 날입니다. 서울의 지지부진한 재개발 구역들이 해제되고 장인 뉴타운도 그 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6구역이 해제되고 반쪽짜리 뉴타운으로 불리게 됩니다. 오세훈의 뉴타운은 박원순의 도시재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정책이 바뀐 대가는 적지 않았습니다.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해제된 구역들의 평균 매물 비용은 약 38억 원. 서울시가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단 두 구역만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뉴타운 사업에 투자했던 시간과 비용이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2015년 서울시는 장희동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장인 13구역을 도시재생을 통해 새 단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5년간 약 300억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주민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렇게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지 싶을 정도에. 길바닥에 페인트 칠이나 해놓고 말이에요. 담장 같은 데 그림이나 그리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아무리 봐도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 진행된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 낡은 주택을 수리하고 골목길을 새롭게 단장했지만 여전히 차량 한 대도 통과하지 못하는 좁은 길은 그대로입니다. 이 박원순 시장은 취임한 이후에 도시재생 사업을 재개발 재건축인 정비 사업 무익을 배제하고 정비 사업을 배제하고 실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만 갔잖아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의 일원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정책은 달라졌지만 비좁은 골목길과 낡은 주택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건축 제한이 풀리면서 동네 곳곳은 공사장으로 변했고 재개발 구역과 해제 구역 간의 갈등도 일어났습니다. 이곳 장애전통시장은 재개발이 진행 중인 10구역과 해제된 11구역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제가 나온 곳을 기준으로 오른쪽 상인들은 남고 왼쪽 상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주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고 한때 같은 식구였던 시장 상인들은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속에 장희동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또다시 정책이 달라집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극적인 선택 이후 도시재생은 다시 재개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비 해제 구역 중에 뉴타운 등과 같이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서울의 대대적인 공급 정책이 시작된 겁니다.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신규 정비구역 예상 후보지 명단입니다. 22개 후보 중 장이 8, 9, 12구역이 눈에 띕니다. 모두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직권 해제된 구역들입니다. 나머지 11, 13, 15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재개발로 돌아온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 주민들이 그대로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정부의 잘못된 일들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혼란이나 또는 뭐 사회적 파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에 순응하면서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정부가 시장을 끌고 가려고 하면 문제가 돼요. 갈팡질팡했던 장희동의 시계는 결국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잦은 정책 변화 속에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사라진 겁니다. 그동안 정책 리스크를 안으며 살아온 주민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또 공공재개발은 장희동의 마지막 종착역이 될 수 있을까요? 집중취재 와리슈 이승준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내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손꼽히는 중구 신당 5동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100억 원이 투입돼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중구의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아파트와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인 중구 신당 5동. 도심 내 손꼽히는 저층 주거지역으로 1990년 이후 40% 가까운 인구 감소로 현재 1만 6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곳에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신당역 4번 출구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개발이 된 것도 없고요. 익선동이나 연남동 같이 꾸며주면 우리 신당 5동도 아주 멋있는 활성화된. 도시재생사업 선정은 지역 개발을 위한 주민들의 열망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주민 주도로 17년째 백학축제를 이어온 저력을 기반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8개월 동안 희망이음 신당 5동이라는 주민 모임을 꾸려 희망지 사업에 참여해 사전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온 겁니다. 실제 상가 앞에 실명으로 관리하는 화단을 조성해 골목에서 골목으로 이어지는 작은 정원을 만들어 마을 환경 개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또 주민센터하고 구청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게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금 마법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중물 사업비 100억 원을 활용해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인 도시재생이 시작됩니다. 주민 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주거와 보행 환경 개선, 주차장과 주민 커뮤니티 시설 확충, 상권 활성화와 봉제산업 생태계 보존을 위한 사업들이 오는 2024년까지 추진됩니다. 낙후된 골목이 우범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를 좀 리모델링도 좀 하고 그 상권이 살아야 또 주민들도 살고 다 사니까 그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그 재생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중구의 첫 도시재생사업. 중구청은 정부나 서울시와 연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 신당 5동에 최대 300억 원 정도의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서울 자치구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구도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을 건립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엄정규 기자입니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매각이 추진 중인 이곳에 공공주택 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계획 발표로부터 한 달, 강남구가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곳에 공공주택이 들어서면 기존에 계획했던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정순균 구청장은 해당 부지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마이스 산업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담은 원안대로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가로수도 정비 사업, 그다음에 각종 지금 그 도시의 그 변화로 인해서 지역 지구들 전혀 못 짓게 된 지역 이런 것들이 지금 산재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규제로 묶어버리고 집값 올라간다고 네. 이런 아주 미래 부지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아야 할 이런 꿈나무들이 살아야 할 이 미래 마이스 부지라든지 국제 부지에다가 집을 짓고 DMC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진짜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강남구는 계획 철회 요구하는 별도로 주택 공급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을 국토부와 서울시에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휴부지 개발 방식이 아닌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활성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건데 이를 가지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KBTV 엄종규입니다. 용산구 한강로 3가 국제빌딩 주변의 도시개발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이곳에서 공공시설을 기부 체납받아 모든 계층이 누릴 수 있는 신개념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이달 말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지혁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년 커뮤니티 시설 용산 청년 지음입니다. 강연이나 공연같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중앙 공간을 중심으로 북카페와 세미나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에 시청각 장비를 갖춘 미니 영화관과 간단한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공유 부엌, 안마 기계를 갖춘 힐링룸까지 용산구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 꾸민 공간으로 서울시 청년 커뮤니티 공간 가운데 가장 큰 648제곱미터 규모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청년들의 놀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산 지역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를 했고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 보유 공간인 청년 1번가 센터입니다. 2인실과 4인실 사무실과 회의실과 교육실, 커뮤니티 공간을 갖췄습니다. 용산구청과 숙명여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이 시설을 함께 운영하며 창업가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기는 청년들이 모여서 자신의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시키고 또 유니콘처럼 그들의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한강로 피트니스 센터에는 헬스장과 함께 탁구장과 단체 운동실이 조성됐습니다. 또 다른 건물에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 6호점과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아동의 참여를 유도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 도담도담, 돌봄 공동체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가 자리했습니다. 모두 국제빌딩 4구역에서 기부 체납받은 건물에 입주한 용산구청의 시설들입니다. 용산구 한강로동에 들어선 주민 편의 복합시설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다음 달 말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부입니다. 강남구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이 약 8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남구에 따르면 21만 가구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1,382억 원으로 이 중 1만 5천 가구가 기부를 선택했으며 기부액 총액은 79억 7,800만 원입니다. 이 중 자발적으로 기부한 모집 기부금은 10억 9,800만 원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고 기부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의제 기부금은 68억 8,100만 원입니다.
강남구는 기부금을 강남구민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대문구가 위급 발생 시 신고가 용이하도록 소규모 공원 95곳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했습니다. 그동안 주택가가 있는 어린이 공원이나 마을마당 등 소규모 공원의 경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서대문구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각 공원에 주소판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공원에는 야간에도 눈에 잘 띄고 주변을 밝힐 수 있는 발광 다이오드 제품을 선택해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구가 그린시티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그린시티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강동구 특성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게 됩니다. 에너지 절약과 소비, 친환경 에너지 시대에 필요한 교육 방법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온라인 토론방에서 화상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17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열립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강동구청 녹색에너지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성동구가 정책별 빅데이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 정책지도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빅데이터 정책지도는 구정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책별로 지도 위에 표현한 것으로 정책 수립의 기준을 만들어 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구는 전했습니다. 정책 기도는 경제와 교육, 복지, 도시 생활 등 성동구 구정 목표 7가지로 구성했고 세부적으로 보면 일자리 수요 공급 현황, 우리 아이 교통 안전, 스마트 횡단보도 입지 분석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해 3월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해 온 오프라인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종교시설과 광복절 집회발 확진자가 이제 좀 회복세를 보이나 싶은데 개천절에 강행하겠다는 서울 도심 집회에 또다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얻지 못하는 명분은 독선에 불과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